여러분, 벌써 2021년이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25일. 벌써 1월 25일. 2021년 한 달이 또 금세 이렇게 지나가네요. 훅 지나갔죠. 네, 뭐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새해 목표는 그 튜토리얼로 조금씩 조금씩 미루라고 말씀. 아, 나 목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그 초반에 제일 처음 써먹을 수 있는 게 이제 3일, 작심 3일로 3일 넘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12달 중에 한 달 정도는 그냥 패스할 수 있으니까 대충 한 달.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설, 부정.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개강 3월 1일.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이제 1사분기 3분기. 이렇게까지 한 5개 정도 저희가 안전망을 만들어 드렸는데 1사분기까지 뭘 시작을 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세요. 이번 연도는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끝났다. 그런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끝났어.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그렇게 6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자리더라고. 6년을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야, 2015년도에 시작했는데 뭐 마인드가 변한 게 없어. 이렇게 2021년 1월 25일을 보내고 있는 어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올 한해는 부디 뭔가 좀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네. 쉽지 않아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나는 자신 있지. 안 바뀔 자신 있지. 아, 나 정말. 자, 그렇습니다. 자, 쉽지 않겠지만 원하시는 바 한번 잃어보시든가요. 자, 정신 차리고 저희는 오늘 NTX5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4만 2천원 NCX5 가격 동일하고요. Made in Japan 모델입니다. 확실히 이제 실측 수치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전장이 얜 길어요. NCX는 68.5, NTX는 102고요. 무게는 똑같습니다. 1.89, 1.88인데 두께가 NCX가 100, 얘는 90. 엄청 얇죠. 7프렛 뒤뚤레는 NCX가 83, 얘는 80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특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너트넙이죠. 52, 48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또 14프렛에서 만나는 것도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운드 홀이 타원이고요. 그렇습니다. 쉐입은 이거는 이제 CG 쉐입이 아니에요. 클래식 기타 쉐입이 아니고 APX 쉐입입니다. 상판에 솔리드 유로피안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고 솔리드 월러츠 쿠판, 글로스 피니시 바디, 매트 피니시 넥, 넥은 아프리칸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블랙 버튼에 골드 샤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 본이고요. 너트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48,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600mm. 그리고 요것도 이제 차이가 나네요. 지판 공률 반지름이 어쨌든 NCX는 그냥 플랫입니다. 플랫인데 얘는 거의 평면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공률이 존재해요. 지판 공률 반지름 600mm다 라고 하면은 60cm니까 한 이 정도. 이 정도 되는 게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보면은 요 정도. 정말 약간 미세하게 약간 공률이 살짝 있을까 말까. 그 정도의 공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 길이 650 동일하고요. 프리앰프는 암모스빌, 언더세드 픽업, 컨택트 센서, 마이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브릿지 에보니 플러스 월러시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저번 시간에 쳤던 거 똑같은 거 쳐보겠습니다. 예전 거보다 훨씬 더 그 장난감 소리가 없어지고 네, 깊이도 생겼죠. 좀 생겼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클래식 기타기 때문에 약간 클래식 걸 해야 한다라는 기준에서 말씀드려서 자꾸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지 몰라도 맞아요. 뭐가 더 좋은 거냐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저희 기준에서는 맞아요. 클래식 기타는 조금은 그래도 클래식 기타다워야 한다라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NCX는 클래식 기타에서 조금 멀어졌고 NTX는 기존에 너무 탈클래식, 너무 개량형이었던 사운드에서 조금 더 좀 정통성이 생기는 쪽으로 이동을 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그냥 저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기 그렇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같은 기준을 놓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피크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거랑 비슷하죠? 네, 큰 차이가 없어요. 바로 들어볼게요.
이게 좀 더 이긴 있어요. 미들이랑 로우가. 맞네. 좀 여러 번 해보자. 딴 것도. 아. 좀 더 라이트 깔끔하죠? 그렇죠. 자, 이거 약간 그런 뭐 클래식컬한지 뭐 이런 거 하면 뭐? 뭐 이런 거. 아, 어, 그런 거 해볼까요? 어. 좋아요. 자, 이렇게 사운드 차이를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똑같이 트래블은 10이고요. 전부 다 피에즈로 넘겼습니다. 사운드 네. 들어보겠습니다. 무게감이 오히려 더 좋은데? 아까 할 때도 N6 할 때도 제가 얘기 말씀드렸었지만 베이스 영역이 좀 많아서 약간 좀 어둡고 약간 뭉툭한 사운드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얘 자체가 원래 좀 하이가 좀 많은 애다 보니까 이게 좀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직 베이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베이스와 미들까지 다 많아요. 이 상태에서 마이크를 조금 올려볼게요. 네. 자, 여기서 EQ 좀 잡을게요. EQ 미들 베이스 살짝 빼고요. 트랩을 살짝 올려 가지고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들을 만 하죠. 네, 저 좋아요. 그러니까 NTX는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정리가 진짜 잘 됐어요. 확실히 네. 네. 전 좋아요. NTX 사운드. 네. NTX 사운드가 훨씬 좋아진 것 네. 같아요. 오히려 목적성이 더 확실해진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전에 조금 과했다는 느낌이 네, 좀 맞아요. 있죠. 네. 뭐 특히 이제 NTX 1200으로 녹음을 해 봤던 아, 요거 요 경력자로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 솔로 사운드 네. 한번 들어볼게. 클래식 기타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사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우리가 뭐 NTX를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노래죠. 왜냐면은 그 NTX 기존 버전인 1200R. 그리고 사실 NTX는 이렇게 앰프에다가 같이 물렸을 때 라이브 시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기계인데, 가장 NTX의 약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마이킹으로 받았어요. 맞아요. 네, 그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비욘드 스타스의 기존 녹음 버전을 들으시면은 NTX의 예전 사운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개량된 NTX5로 다시 한번 네, 비욘드 스타스를 들어보도록 네, 재별로 뭐.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들었습니다. 확실히 이게 예전에 나왔었다면 물론 지금도 사실 그 사운드가 원래 좀 이렇게 좀 살짝 라이트하게 좀 이렇게 붕 뜨는 느낌을 내는 데 있어서는 NTX 사운드도 좋지만, 그 중간중간 들리는 그 약간 그 나일론 줄의 그 뭔가 그 맞아 이런 소리 맞아 그런 이렇게 택택 하는 소리가 가끔 들릴 때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요걸로 쳤으면은 그런 아쉬움들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네, 이렇게 NTX5 오늘 충분히 잘 모니터해봤습니다. 명호 슈터벌 한 줄평 드리시죠. 저번 시간에 제가 그 클래시컬 기타를 조금 더 유저친화적으로 만들었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뭐랄까 얘는 원래 약간 유저친화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 지금에서야 조금 더 유저 친화적으로 바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유저 친화적 NTX라고 드리겠습니다. 파비언 더 스타즈에서 이게 지금 이 NTX5를 쳤었다면은 조금 더 괜찮게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으로 5에서 좀 더 further beyond the stars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NTX5 같이 리뷰해 봤고요. 점수 드릴게요. 네, 점수 몇 점이요? 8.5? 8.5. 좋습니다. 자, NTX5 이렇게 8.5, 8.5 지난 시간 NCX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NCX, NTX의 새로운 라인업 135 시리즈는 저희가 빈칸을 다 채워봤습니다. 아, 또 몰라요. 또 특수템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원시 뭐 그런 어떻게 될지 뭐 모르니까 플레이메이커, FM 이런 모델들 네, 나오면 바로 그것들도 추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마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기타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